0535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테마는 자율주행 원자력 우크라이나 재건 미세먼지 우크라이나 재건 대쉬 건설 방사능 오염제 거 석탄 3D 프린터 원전 해체이 가 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은는 1997년 7월 22일에 전기 및 전자부품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1년 8월 2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국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기업 샤오미의 국내 공식 총판으로 레드마이 시리즈, 미 시리즈 등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을 유통하고 있음 동사의 자동차 전장 사업은 자동차용 IBI 시스템 및 디지털 클러스터 등을 주력으로 함. 기업 개요 대쉬 어데스 및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카 커넥티비티 및 클라우드 시스템, IoT 스마트 주차 센서의 개발 및 제조 유통업.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쉬 2019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건설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중국 샤오미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등을 유통함 대쉬 투자 목적 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를 2022년 6월 합병한 가운데 전문 건설업체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연내에 합병할 예정임 재무 대쉬 ICT 사업 부문의 매출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건축 사업 부문 또한 부진하였으나 종속기업을 통한 건설 사업 부문의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쉬 원자재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과 판관비 비중 가중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기티 영업의 수지 개선, 법인세 환급에도 지분법 손실 및 금융수지 저하로 순손실 확대 대쉬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국내외 수주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ICT 부문 매출 회복, 비핵심 사업 정리 및 재무 구조 개선과 투자처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 개선 기대.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한국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1,07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32위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상장 주식수는 1억 3,505만 3,732주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4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7.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5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04배. 2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억 원, 52억 원, 5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8억 원, 마이너스 117억 원, 마이너스 297억 원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046 78%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58.22%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마이너스 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마이너스 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94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82원보다 12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8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종가는 794원이며 주가가 한국테크놀로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종가는 794원이며 주가가 한국테크놀로지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한국테크놀로지는 거래량 20만 9,220문의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5,000,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7만 5,638주, 키움증권에서 1만 9,17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5,09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3,642주, 이베스트에서 9,1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83,559주, 키움증권에서 24,122주, 삼성에서 29,093주, 한국증권에서 19,04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6,9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2,70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한국테크놀로지